안녕하세요. 혼자 주식하시면서 답답한 적 많으시죠? 이런 답답한 속을 같이 좀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사이다킹 김시원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좀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포스코 그룹주예요. 최근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4분기에 이제 밸류업 발표들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영상 말미에는 또 여러분께 제가 선물 좀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주사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포스코 주식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전 자리가 상당히 높은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한참 저희가 이제 작년 7월부터 해서 이 시장이 흔들릴수록 또어이 불안할수록 성장주라든지 또는 저 PBR, 저 PER 종목들이 많은 각광을 받았던 그 시기인데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 분야에서는 워낙에 뭐 단연 독보적이고 그러다 보니 각 기업마다 쌓여있는 재무적인 재무 안정성이 워낙 뛰어났던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소 높은 금액일지라도 들어가 있어서 고점에 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일단 지주사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오늘 흐름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주 보실 때 여러분 팁좀 드리면, 키움증권 이용하시면 0152번 누르시면, 네, 검색창에 0152번 누르시면 그룹주들 한 번에 모아서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자, 포스코 퓨처엠이 전일 대비 8.93% 상승한 219,5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3.32% 상승한 342,000원에, 포스코 엠텍이 3.48% 상승한 16,370원, 포스코 DX가 4.2% 상승하면서 27,150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39% 상승한 59,000원에, 그리고 포스코 스틸, 요게 0.66% 상승한 38,000원에 일단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포스코 그룹주들 얘기하다 보면, 금일 시장이, 전일 뭐 미국 시장의 다우존스 빼고는 뭐 나스닥, S&P 500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금일 국내 주식도 사실 커플링 되면서 똑같은 현상 왔죠.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0%, 그러니까 일부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와 비슷한 방향성 가져갔고요. 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가 맞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0.40%, 코스닥이 0.4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장 흐름에 있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개별 종목단들, 즉 포스코든 홀딩스든 다른 개별 종목들은 곱하기 2배수가 되더라도 시장 흐름에 의해서 움직인 거다. 자, 그럼 포스코 지금 그룹주들을 보면 어떻게 시장보다는 올라 있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만한 이슈들이 있었고요. 이슈들은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왜뭐 고민들이 많으신지 또는 왜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포스코 그룹주를 아예 안 가지고 계시고 요즘 부분들만 보시면서 포스코 그룹 너무 괜찮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포스코 그룹주 워낙 튼실한 기업이고요. 일단 모기업이 재료인 대한민국을 사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죠. 철강 산업이 주축을 이루면서 그룹사, 지주사부터 해서 현금 동원력이 워낙 튼튼하고 재무적인 부분도 시장이 하락할수록 시장이 눌려줄수록 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재무적인 구조들이 워낙 튼실하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지정학적이라는 건뭐 전쟁이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걸리다 보면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사실입니다. 자,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부터 찾아서 보시면요. 자, 2023년 7월분 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실 상승을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뭐 사실 포스코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상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총의 무거운 종목들이 막 3%, 4%, 5%씩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장대 양봉들을 기록하면서 사실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씩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인 76만 4천 원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숨도 안 쉬고 상승을 했다. 추세가 올라갔죠. 다만 그 뒤로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그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
또이 선박 가격에 대한 이런 운임료 상승, 유가 상승,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걸리면서 추세가 자, 맨 위에 하면서 지금까지 추세가 상승 추세대로 전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 포스코 기업들 이름은 들어봤지만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포스코홀딩스 너무 튼튼한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왜 물려있어 하는데 이 말씀드렸던 이 시세 때 흐름이 너무 좋았잖아요. 설마 이렇게 평행선 라인에 상승, 하락 추세가 이어갈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 신임 회장인 장인하 회장 들어오면서 이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시총을 2천억, 200억까지는 200조입니다. 죄송합니다. 200억이면 뭐 웬만한 기업 다 사죠. 자, 200조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기 3년 동안 사실 200조까지 끌어올리기는 무리수가 있죠. 하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일단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anyway, 아무튼 자 그러다 보니 워낙 우량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포스코 주식들을 대부분 다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 평단가가 보면 개인 평단가들이 거의 이 안쪽에 이 박스권 이 안쪽에 거의 형성이 돼 있는 5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다양하게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주가가 34만 원입니다. 34만 원이다 보니까 뭐 40%에서 뭐 많게는 50% 이상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가슴이 아픈, 마음 아픈 종목이죠. 근데 뭐 제가 이거를 다시 꼬집어가지고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현재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이 지금 현재 철강 산업 위주에서 어디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재료, 부품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밸류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2차 전지 재료에 대한 재료인 대부분 뭐 흑연도 마찬가지고요.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97%를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중국과 미국 어떻습니까?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굉장히 더 공약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거기에 호주도 마찬가지. 호주도 지금 중국산 이제 뭐 중국산 우리가 이제 관세, 중국산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식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기조는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있을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을 이제는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국산 재료에서 호주 또는 아르헨티나, 북미로 좀 눈을 돌리면서 새롭게 신규 투자를 해서 흑연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롭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호주 그 블랙록이랑 4천만 불 계약 체결하면서 인조 흑연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죠. 이렇게 2차 전지 소재까지 좀 다양하게 간다고 하다 보니 최근 들어서 사실 포스코 그룹주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 자, 이렇게 길게 지금 일봉차도 열어놨는데요. 자, 상승했던 종목들이 워낙에 우량주였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면서 일부 개인 세력들, 개인 매물들은 일부 출회가 되었고요. 나왔단 얘기죠. 나머지, 지금 여기 이제 포진되어 있는 이 대부분의 이 물량들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포스코 같은 대형 기업들에는 세력들이 들어오기가 참 애매해요. 그죠? 워낙 대형 기업이고, 공시 의무라든지, 또는 재무제표상에서 워낙 투명성 있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세력보다는 제대로 된 이슈가 밸류체인이 형성이 돼야지만 주식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즘 들어 시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죠. 자, 2차 전지 사업 중에서 캐즈 현상으로 인해서 좀 지금 주춤한 건 사실인데 어때요? 2차 전지도 지금 다시 반등하면서 원통형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들이 섹터가 상승하면서 다시금 지금 상승반전 올라가고 있죠. 그죠? 특히 그리고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만으로 너무 길게 얘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종목 한번 다시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요즘 핫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대도 그렇고 시총도 그렇지만 요즘 호재들이 사실 포스코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주가가 위에 앞선 건 비슷하죠. 자, 포스코 그룹들이 같이 내려갈 때 같이 하락 추세 이어가다가 저점 제대로 그어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 저점을 형성했던 종목이
자, 2차 전지로 좀 재료 소재가 넘어오다 보니까 특히 주가가 상승 추이를 다시 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이 모습에서도 단기 세력들이 매집봉들이 보여지면서 아, 이건 어느 정도 단기 세력들이 들어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리에 와 있고요. 특히 자, 하락했을 때 세력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죠. 하락공을 그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길게 빼놔서 그렇지만 현재 야,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평행선상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 중에 자, 이틀 지금 요거 빠진 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다? 음극재 소재. 자, 양극재 소재. 소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시장에서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부 이탈한 거지. 자, 세력적인 이탈은 전혀 없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실 2차 전지 소재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이게 에너지 섹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장 명절 이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즉 가스 이 가스 부분에 있어서 같이 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테마에도 엮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 자, 테마 자체도 S급 테마다 보니까 세력들이 연결이 안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가 이 중간 매물대가 있지만 이 부분 사실 지지라인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지라인 밑에 선행 스팬서 하단이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다. 이게 갭 차이가 높이 나면 날수록 사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많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자리가 위치해 있고 얼마든지 다시 이 흐름이라면 다시 내려가면서 자, 이 중간 매물대, 볼린저 밴드 매물대 수술을 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모습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이 인터내셔널은 조금 제가 분석을 달리 해드려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좀 자리가 안 좋다. 평당가가 좀 높으시다고 하면은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평당가, 그러니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가 들어와도 아주 굿초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4분기에 제가 밸류업,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에서 자사주 소각한다든지 주주 환원 정책을 이번에 4분기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부분에서 특히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져가는 게 2030년까지는 지금 현재 시총에서 밸류업해서 23조까지 만들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지금 현재 호주라든지 말씀드렸던 블랙록 계약하면서 이미 신규 투자 들어가면서 현금 재원도 빵빵하게 지금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왜? 회사채 발행 여러분 뉴스 보셨죠? 회사채 발행하면서 애초에는 3천억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너무 흥행을 하다 보니까 1조 2천억이란 자금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3천억을 증액을 시켰죠. 그럼에도 지금 현금이 넉넉하게 남아있다. 무슨 말이냐면 현금 넉넉하게 남아있고 4분기에 밸류업 들어가고 거기에 명절 갔다 오면 어떻게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어때요? 명절 갔다 오면 2차 회의 시작하고요. 그죠? 해외 지금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 있죠. 글로벌 기업들 들어오면서 로드쇼 2차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올해 말부터는 시추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호재는 겹호재로 안전하게 다시 상승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추가 매수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가 매수 말씀드린 겁니다. 퓨처엠 같은 경우도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뉴스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워낙 많은 종목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빠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이 퓨처엠만으로도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그동안 퓨처엠이요, 차트 보시면, 차트 다시 갔다 올 거고요.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줄어드는 듯 하면서 좀, 힘든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좀 단비 같은 소식이 들어왔죠. 포스코 퓨처엠 1.8조 원, 그러니까 1조 8천억짜리 규모의 양극재를 수주를 했어요. 굉장히 단비 같은 얘기죠.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이 양극재 수주를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소재에서도 중국산 소재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호주나 아르헨티나, 칠레, 북미, 탄자니아 이런 쪽에서 지금 소재를 직접 가져가다가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오늘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던 이유가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포럼이 있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굴지의 기업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이미 밝혔죠. 우리 포스코 그룹은 애초에 말했던 철강에서 2차 전지를 올려가는 이 밸류 체인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 필요 없는 것들만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부분, 그리고 퓨처엠이죠. 포스코의 퓨처엠 보면 사실 차트가 더 하락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이 포스코 홀딩스랑 똑같죠. 하락 추세선 안에서 사실 벗어나지,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금씩 이것도 자, 매집봉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현이 되면서 지금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자, 세력적인 부분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는 약하다. 왜? 메인 테마, S급 테마가 지금 붙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자, 포스코 퓨처엠이나 우리 홀딩스 또는 이 인터내셔널 가진 분들은 각각 각 종목마다 전략, 대응 전략이 다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1차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내가 매수 타점이 좀 애매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고요. 평단가가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부분 먼저 도움드리고 조금씩 날 걸쳐가면서 일 수 있을 때마다 제가 아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내가 지금 포스코 그룹들을 몇 가지 들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분석하고 내가 너무 평단가가 높아서 이 부분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리밸런싱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싸리 지금 내 평단가를 공격적으로 낮춰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든지 이렇게 하는 해칭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의 번호는 계속 돌아가는데요. 내가 자 010 제가 번호부터 보자. 010-8-8674에 8706번 위에 상단에 보이죠? 8674-8706으로 내가 포스코 그룹 때문에 너무 힘들어. 평단가 아니면 비중을 지금 맞추든지 비중을 뭐 제대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뭐 제가 비중 맞출 때는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해서 기간까지 디테일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자 포스코니까 포스 우리 포스 있게 가야죠. 포스코 써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홀딩스자 그러면 포스코 포스 홀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평단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거고요. 내가 포스코 인터넷이야 그러면 포스 인 이렇게 인터내셔널로 보내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평단 넣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전략 잡아드릴 거고 퓨처엠 같은 경우는 포스 퓨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부분 각각 좀 잡아가지고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을 한 번에 하니까 좀 버겁네요, 그죠? 다시 좀 안내 드릴게요. 좀 헷갈리실 분도 있으니까. 포스는 기본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내가 포스 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 홀딩스에 대한 부분에서 전략을 좀 내가 원단위까지 얼마까지 잡고 싶다는 포스 홀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포스 홀. 자, 그리고 내가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어 그러면 포스 인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포스 인. 아니야, 나는 퓨처엠이면 포스 퓨. 이렇게 보내주시면 각각 평단을 옆에 적어줘야 돼요. 제가 보고 각 지점마다 최종 매수 타이밍 잡아가지고 내가 신규 매수가 됐던 추가 매수가 됐던 정확한 기간까지 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다 일단 조금 제껴놓고 포스코 그룹주를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워낙 평단이 높다, 매물대가 높다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매물대를 놓는데 가장 좋은 리밸런싱은 이 포스코 안에서 비중을 지금 당장 한 번에 몰빵 넣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뭐 평균 단가를 예를 든 겁니다. 한이 정도 때려가지고 74,000원, 75,000원 때려서 이것까지 계속 기다리는 이 시점은 사실 그렇게 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되려 제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이면 이전 방송에서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그죠? 뭐 대봉LS 제가 위고비 국산 들어오다 보니까 한미약풍이랑 대봉LS 받는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슈팅은 났지만 어떻게 됐다? 제가 조회수가 좀 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보셨다. 그래서 제가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십사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룹주 사실 방송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수익 나는 종목들 무료로 제가 선물로 드리면서 다들 수익 많이 나게 하는 게 제가 아직 방송에 제 힘이 없어요. 방송에 대한 힘이 없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니까 자 각각해서 제가 도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력 연구소에서는 한 달에 보통 한 개에서 두개 정도의 종목 저희가 뭐 바쁘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뭐제 유튜브 경력 보시면 경력상 거기 적어 놓을 테니까 바쁘니까 그거 보시면 되시고요. 15년 제가 주식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면서 증권사 뭐 경제TV에서도 4년 7개월 있었으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뉴스들
실시간 진성 정보라든지 돈을 내고 보는 유가 정보지들, 그거에 대한 정보들 지금 다 제가 무료 소통방에서 다 공유드리고 있잖아요. 문자 주시고 들어오시면 아실 거예요. 다 공유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단타도 3개에서 4개 정도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찾아드리고 있고, 특히, 내가 이제 뭐 장사를 하신다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분들은 단타치기가 힘드니까 제가 세력주를 한두 개씩은 오픈해드리고 있고, 지난달에 HLB, 유한양행, 자, 요거 수익률을, HLB는 정말 눌림목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80% 이상 수익 보셨잖아요. 그죠? 지난달에 수익 인증자로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지난달에 4만 명이었다가 5만 명이 이제는 돌파됐죠. 5만 명이 돌파돼서, 이 부분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선물을 또 준비를 했고요. 이 선물은 다른 뜻 아니에요. 제가 또, 최소 80%에서 1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 나는 종목 제가 챙겨왔고요. 우리 자신 있는 종목이니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 이거 받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 또 채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세력주 선물들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자, 여러 방송들 많이 보실 거고, 재방송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 한 가지는 명심하고 들어가셔라. 크게 먹으시려면 최소한 여러 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세 개만큼은 꼭 검증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1차적으로, 시장 흐름에 이탈하는 종목.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도주. 주도 섹터.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해서, 그죠? 체코 원전 있으니까 주도 섹터죠. 2차 전지, 괜찮아요, 지금. 터닝, 그러니까, 반도체가 살짝 눌러주면서 터닝하는 이 부분에서 2차 전지 섹터 괜찮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지금 ESMO나 세계 폐쇄마켓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부터, 우리 계속 방송도 많이 들었죠. 우리 비만 섹터, 의료 AI 섹터, 괜찮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사실 괜찮은 자리만 있으면 슈팅도 크게 날수 있고, 자, 갑자기 슈팅이 난다고 해서도 사실 시장 상황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재료. 재료가 우리 원전이면 체코 S급 테마죠. 그래서 2차 전지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S급 테마고, 제약과 S급 테마 유한양행의 렉나자나 아니면 HLB의 리보세라닉 같은 것이 또 S급 테마죠. 자, 최소한 A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이 2차 전지 섹터니까 시장 흐름에는 맞고요. 거기에 지금 리튬 배터리. 자, 리튬 배터리 캐짐 현상 때문에 우리 포스코 그룹주들도 이 부분 조금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 캐짐 현상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바로 리튬 배터리 지금 뭐 생산 앞으로 안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통형 갈 때까지 또100% 전기차, 소형 전기차들은 중국이나 유럽을 수출할 때 리튬 배터리 쓰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바로 지금 상용화가 가능한, 그러니까 단점, 화재의 약한 부분을 바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춤한 6천억 매출에 바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마가 A에서 S급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거기에, 자, 요즘 종목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매출이에요, 매출. 매출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요즘은 기대감만으로 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자, 이 회사, LG, SK, 삼성, 이 배터리 삼성이랑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면 지금부터 볼 거는 딱한 가지죠. 차트적인 부분. 자, 차트적인 부분만 완성된다면 기가 막힌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리튬 배터리로 사실 문제가 있으면서 이유 있는 하락을 하게 되죠. 거기에, 자, 바닥권에서, 자,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들 얘기 나오면서 1차 파동이 납니다. 보통 이런 바닥권에서 잡기는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이건 정말 작두 타야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못다붙다 치면 박스권 횡보하면서 미국 시장 눌러주면서 자연적인 또 하락.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진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재료 좋고, 그다음에 이 들어적인 차트적인 부분이 너무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이럴 때 재료 들어가서 우리 시드머니 부족하신 분들 이번에 채우자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대 수익은 말씀드렸던 대로 120%에서 180% 보고 있고요. 매수 기간은 이번 주부터 최종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내가 이런 문자 처음 받으신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죠. 그러면 목표 수익을 60%좀 줄이세요. 이것만 가져가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요거 종목 재료랑 원단위 타점까지 잡아드릴 때 여러분들은 60%만 먼저 먹고 나오셔서 나중에 수익 인증 보내주시고 그 다음번째는 더 크게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보통 투자금은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뭐 2천이든 3천이든 60%면 1800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가지고 계시다가 포스코 때 다시 비중 들어갈 때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절반은, 자, 제가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손실 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셔가지고, 이 현금 보유분을 그동안 손실 본 거랑 자꾸
금액을 줄여나가면서 해칭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아니시면 이 비중 넣으시고요. 이 비중 넣는 거 제가 원단에 다 받을 테니까 절반은 그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분들, 명절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는 사모님께 가방에다가 선물하면서 가장으로서 뽕 한번 어색해지는 그런 명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상단에 지금 번호 나가고 있고요. 86748706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가 우리가 기본이라고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면 홀딩스, 포스코 인터넷이면 포스인. 자, 퓨처면 포스퓨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가 플러스 이 종목 문자 받으셔가지고 한번 수익 제대로 내보겠다 하신 분들은 세력, 이렇게 세력이라고 같이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요. 제가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순차적으로 입장시켜 드리면서 제가 내일 바로 문자 보내드리면서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익 많이 나시면 제가 바라는 거, 제가 구독, 좋아요, 저희 채널 상승하는 거라고 미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자, 수익 보신 분들 이렇게 수익 인증자료 주시고 계세요. 유한양행, 알테오젠, 제가 영상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죠. 펩트론 같은 종목들, 그죠? 한중 엔시스도 제가 초창기에 요거, 한중 엔시스 상장하는 날, 장외에서 4만 원이니까 충분히 이거 지금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좋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자료들 많이 보내주시면 그게 저희 채널이 상승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아무쪼록 이 늦은 시간에 오랜 시간 봐주셔서 감사한데 말씀드린 거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홀딩스건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 다만, 자, 각각 개별 종목마다 슈팅하는 자리가 틀리고 지금 가져가는 전략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인터내셔널과 그리고 제가 다음에 포스코 DX에 대해서 또 한번 할 텐데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더 힘내시고요. 저는 또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